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이신 한암대종사 전기 성인 출판기념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에 태극기를 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조용히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3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성인을 쓰신 원행스님께서 책을 한암스님 영정에 공경하겠습니다. 방중원입니다. 1897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정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1899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보조국사에 수신결을 입다가 크게 발심하셨고 김천 청암사 수도암에서 만난 경허화상의 금강경 법문을 듣고 제1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1900년 통도사 백운암에서 입선을 알리는 죽비 소리를 듣고 제2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1903년 해인사 선언에서 한부 해제 후 정등동을 보다가 제3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맹산군 빼전면 우두암에서 동안부에 들었는데 이듬해 초봉 부엌에서 불을 붙이다가 수도암에서의 제1차 깨달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제4차 깨달음으로 확철대오 하셨습니다. 1925년 월정사 조실로 추대돼서 5대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926년 승가 오칙을 선포하셨습니다. 1929년 조선불교 선교 양종 성녀대회에서 7인 교정에 추대되셨습니다. 1935년 선학원에서 설리참구원 수좌들의 주도로 열린 조선불교 수좌대회에서 해월 만공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선종의 종정에 추대되셨습니다.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의 창종과 함께 초대 종정에 추대되셨습니다. 1948년 조계종 제2대 종정에 추대되셨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상원사를 불태우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1951년 음력 2월 14일 오전 8시 좌탈 임망하셨습니다. 세수 76세, 덕납 55세였습니다. 이 책을 쓰신 원행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삿말. 이민년 후코이 새해를 맞이하여 기자님들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졸적 성인하람 대종사를 출간하고 기자님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나의 저작을 자랑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복이 있었는지 월산월정사에 출가하여 한어 스님과 만화 스님으로부터 허리팔처럼 시험한 비율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 책을 집필한 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보다 한암 대종사님의 경지와 뜻에 더 가까이 갔다는 확신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그 어른을 잘 모른다는 데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과 주민, 또 독자님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은 발걸음으로 함께 그 어른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간절한 구원이 이 지필의 기원입니다. 한암 대종사는 금년으로 태생 146주년 열반 72주년입니다. 1876년 강원도 화천에서 한암 스님이 태어나셨고 같은 1876년 동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두 어른은 우리 일과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격동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졌던 20세기 초중반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정치적 수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암 대종사는 우리 정신사의 피폭력적 저항의 상징적 원류입니다. 동시대 인물로 인도의 마하마티 간디가 있습니다. 1869년에 태어난 간디는 영국의 유학을 마치고 서양인들과 자본과 과학적 우월감으로 무차별적 세계 정복을 일삼을 때 비폭력적 저항으로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어준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암 대종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견성에 이른 미셨고 표제를 성인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질병위기의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정신대벽충격입니다. 물질과 과학 중심의 사고에서 영성을 되찾아 가치를 전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 등을 통해 세계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를 실현해왔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누적된 적폐로 남자들의 추락하느냐 비상하느냐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인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다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오디산인 은행 합장. 잠깐만 그 마스크를 사실 몇 번 찍을 동안 한 마스크 잠깐 벗어 보시죠. 네. 마스크를 잠깐만.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예예. 한번 찍을 동안. 여기다 한번 가지고. 네,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인 한암 대종사 출판과 관련한 질문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하시게 된 계기하고요. 지필에는 얼마나 걸렸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대산에 출가해서 잘 아다시피 12.7 범란의 피해자이면서 불교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94년 개혁종단이 이루어져서 대전 자광사에서 오대산에 불러들여가지고 삼화사에서 설부를 후원하고 구룡사에서 법당을 다시 여기하고 지금은 오대산에 들어와 있는 지가 15년 가차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월정사 멍청이 등등
78권의 교설과 타나 스님의 시봉 이야기, 마나 스님의 시봉 이야기를 쓰고 그 마지막으로 4년 전부터 아남 스님에 대한 마지막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저 러시아의 하르빈에 가서 북한 종교 지도자들과도 대담을 가졌고 일본, 중국 등 북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행했던 그런 것도 답사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자 그런 뜻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2시 반에 이 장소에서 초촐하게 출판기념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좀 더 에세이 형식으로 가차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중점을 주어서 편하게 일반 시민들이 난해안읍과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풀이를 하려고 해서 약 한 50독을 거쳤습니다. 50독을 거쳐서 이 정도 되면은 일반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나는 고위나 높은 학력이 있는 분들보다는 일반 서민들을 좋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공정을 하고 드리고 좀 더 이 어려운 국난 극복 같은 이런 곳의 성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회광관조하고 그 시대는 지금보다 일본의 그런 학정과 여러 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초지일관 지키시고 그 유명한 봉은사의 조실을 마다하시고 상궁도에 공양을 뿌리치고 오대산에 들어오셔서 약속을 국민들과 지켰습니다. 상원사를 마지막에는 동족상전에 그러한 불지근불원수의 좌탈림왕으로서 법을 보이셨고 오늘까지도 그러한 것은 우리 이 불교 종단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번이나 한사코 마다 하는 그런 것을 네 번이나 종종을 취임하셨고 서울에도 한 번 나오시지 않았고 치과에 두 번 가신 거 이외에는 약속을 지키셨고 그랬습니다. 마이크 괜찮습니다. 스님 그 하남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저로 저기는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학설과 이론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저술되어 있고 하남 스님에 대한 그런 평가와 저술은 하남 일본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선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국민들과 자기 자신과 이 약속을 지키신 어르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출가 이후에 고적과 출생과 또 친족들과 모든 걸 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의 여기는 그야말로 성인의 판단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삶이었고 생이었고 그 엄중한 외정 말기 입본도 앞에서 총독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관계라든지 그 불교계의 관계 지보다 이보다 더 불교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종정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번도 오대산에서 나오시지 않고 동국불출하시고 마지막에는 통도사로 피난을 가시게끔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도 나는 들어올 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그 하남 스님 제자였던 탄어 스님 같은 경우도 탄어학 그 저서가 문광 스님이 최근 출판하고 그랬는데요. 탄어 스님 그리고 이렇게 스승이신 하남 스님이 현 시대에 불자들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타나 스님께서 하남 스님과 서찰을 주시고 오대사나 출가한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운광 스님께서 저술을 해서 타나 스님의 그런 저기를 타나학을 이렇게 하고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자희라 경호 스님께서도 하남 스님 볼 때 그러한 뜻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남 스님도 타나 스님, 타나 스님도 하남 스님 그러한 뜻으로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타나 스님의 시공 이야기가 들어있고 대전유성학하니 자강사에서 잡초와 그런 과수원에서 10년 동안 스님의 그 삼층 법당을 지어놓고 올라와서 오늘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중이신 하남대종사의 에세이 평전입니다. 성인 출판기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드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반에 바로 이곳에서 성인 하남대종사 출판기념 관리는 입구에서 여러분들의 차량 저기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월정사에 오시면 저희들이 전통적인 그런 작설차와 또 된장, 곰치산나물 밥을 공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지나시는 일이 있으면 평창에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실 때 필요하시면 타나 스님의 시봉 이야기나 만화 스님의 시봉 이야기도 필요하시면 같이 가져와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